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환율 상대 비교 차트라는 게 있어요. 요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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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데 별표 3개 이상 합니다. 이상 하시고요. 보시다시피 항상 요 자리를 기점으로 우리가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요 사이에 원화가 위에 있는 것은 원화가 저렴하다는 거고, 엔화가 밑에 있는 엔화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달러 대비해서 봤을 때. 2013년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원화가 밑에 있어요. 원화가 비싸다는 얘기죠. 엔화는 싸다는 얘기예요.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일본은 초저금리,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금리. 근데 거기에 양적 완화까지 했어요. 미친놈들이네요.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가격 경쟁력이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보면 20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3년도까지 오릅니다. 2013년도까지. 딱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오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오르는데 지금 그 이후로 주가가 빠져버렸잖아요. 얘네들 사실 여기 넘기 힘들어요. 맥심은 여기 넘기 힘들어요. 5만 원 못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가기 힘듭니다. 여기 또는 맞고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 넘기 위해서는 엔화와 원화가 역전이 되어줘야 돼. 우리나라에 대한 화폐 가치가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수출에 대한 경쟁력이 사는 기업들이에요. 기아차나 현대차나. 아까 오전에 보셨겠지만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0원 바뀔 때마다 매출이 4천억 바뀌고 영업이익 2천억 바뀐다. 영업이익 5% 바뀐다 하잖아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차와 경쟁하는 업종이 바로 일본차란 말이에요. 도요타, 니산, 이런 업체들이에요. 그런 업체를 이기기 힘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똑같은 기간에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뽑아내는데 그 이후에 빠져버리거든요.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국산 신차 효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인구가 1억 넘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4,500만, 5천만 원 얘기합니다. 그전 세계에는 이런 자동차 업종들은 전 세계와 경쟁하는 거예요. 전 세계와. 왜 수소차에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선도를 하고 싶고 선점을 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이 현대차가 맥시멈이 여기를 돌파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 앞서 봤던 이 환율 상대 비교 차트를 우리가 계속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것이 만약 골든크로스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힙소가 걸리거든요. 차트상. 요런 것들을 이번 또 4기 교육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교육도 많이들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